421점.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감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온 땅에 하루속히 임하여 주셔서 눈물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나라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이약형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화재 사건 그 모진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 초이약형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이약형교회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6월 24일 또다시 항소공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백히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초이약형교회 우리 교회를 상대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숲속의 어린이집과 정평훈 씨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초이약형교회가 지금 안전발판과 와시바의 모습으로 몇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순조롭게 끝나고 우리 초이약형교회가 재건축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양진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태영신 사모님과 안계정 목사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1장 1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삼일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삼일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우리로 이르다가 시비시비 어려워 감히 행하지 않는 자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내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어느가 보이지 않을까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흥기대에 참석한 2m 이상 거리를 두고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온 우리 초야평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온라인 시흥기대에 계속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전국의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복순 권사님 수요기도에 지금 반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죠? 겨울철에 나오고 한 5개월 만일 거예요. 좋죠? 예. 오늘 온라인 수요기도에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주기도문까지 하고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 통성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온라인 수요기대 분들도 각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짤막하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3일상 오늘 책거리에요. 그 SNS상으로 성도들이 온라인 수요기대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또 원래 우리가 수요기대 했던 것보다 약 한 평균 한 안계정 목사님 150명? 150명 정도 수요기대 참여하고, 그리고, 좀 많을 때는, 한 400에서 500, 요 정도, 10개 채널로, 이제, 신의상에 이렇게, 제가 하는데, 이제 우리가 3일상 책거리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SNS 못 보는 분들은, 텔레비전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유튜브를 누르고, 초유합평교회 TV, 그리고 새신자들은, 새신자 TV, 세신자 유튜브 들어가서 세신자 TV를 누르면 세신자 길라잡이 교재 제가 집필했던 그 저서의 8과를 8주말에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non face to face 그리고 그 non contact 그리고 social distancing 이제 이런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신자 길라잡이도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 여기에 이제 새신자 TV가 있어요. 새신자 TV 우리 교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주 교육 끝나고 그리고 학습 교육 4개월 그리고 세례 교육 6개월짜리 동영상을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가 오면 예전에 막 교육을 시켰는데 직접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시험 보면 돼. 이상 받는 참 받는지는 시험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기도에는 여러분이 이미 알듯이 소그룹 성경 통독 교재를 가지고 이제
그 조병 목사님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년에 한 번씩 끝내죠. 지금 우리가 벌써 3회상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3회상은 그러니까 5년 뒤에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본 분들은 5년 동안 꾸준히 보면 이제 3회상 31장이 바로 5년 뒤 이날 되는 거예요. 꾸준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3회상 총정리를 하면 처음에 그 라마다 소빔의 엘가나라고 한 사람이 한나라는 부인을 줬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부인한테 시바지를 줬는데 시바지 하나도 괴롭히니까 실로를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왕을 기부어 세우고 사울왕 이어서 나중에 지금 아직은 아니고 다윗왕에게 일단 그 안숙기도를 하는데 대관식이 나중에 한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죠. 교만. 사람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그 2017년 12월 그 18일 오전 7시 그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 거둬가 버리니까 야, 이렇게 겸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 자, 여기서 그 암목사님 제가 내 사운드 오늘따라 안 껐네. 여기 무음으로 처리해 주실래요? 괜히 꺼질까 봐 겁나는데 살짝 내리면 무음으로 누를 수 있어요. 무음으로. 그러니까 핸드폰 소리가 아니고 무음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왕이 교만 떨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추격하는 한 수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죠? 한나라는 여인이 나중에 상승곡선을 타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브라스라는 그 사람들이 그 하얀 곡선을 걸은 함수 관계를 봤고, 그리고, 사울왕은 높은 데서 낮아지고, 다윗왕은 그 낮은 데서 높아지고, 이 함수 관계를 이미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울왕이 자기의 사위이자 자기의 군대 장관 최측근인 다윗을 시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라는 거야.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는 생활을 우리가 봤었죠. 예루살렘에서 노부로 도망가죠.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기다 아히멜렉을 만났었죠. 자, 그 다음에 노부에서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가. 적군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 땅으로. 그래서 이제 적군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이제 어디 도망가요? 이 모압 에돔 땅으로 도망가. 그죠? 배는 안 탔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가 요약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요약해서.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 갓선지자가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듣고 다시 돌아가죠. 다시 아들람으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까지. 예루살렘 노, 가드, 아둘람, 모압, 아둘람. 네, 여기까지 갔어요. 누구죠? 네. 자, 우리는 생중계를, 그 편집 없이 생중계를 주장한다, 강좌다 보니까, 이런 방송사고도 가끔 날 수 있습니다. 수기대에서 처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그일라로 도망갔죠, 또. 그일라로. 그리고, 십당으로 도망갔죠. 그 다음에 십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마온으로. 그리고 마온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엔게디로. 그리고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도망가죠. 그 다음에 시글락으로.
아, 십일날이 아니고 지난번 밤또 지난번에 아니고 자 먼저 가드로 갑니다. 바람막에서 가드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부분이에요. 가드에서 또 이제 식을락으로 갑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노, 가드, 아둘람, 모압, 아둘람, 그일라, 십, 마온, 엔게디, 바람광야, 갈멜, 갈멜, 그 다음에 가드, 시글락,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참 파란만장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사 다녀본 사람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이사 다녀본 사람 짧은 기간 동안 요즘엔 그래도 전세 계약을 맺으면 그래도 2년은 살 수 있잖아요 기본으로 그죠? 근데 이번에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호법이 완전 그 개정돼 가지고 많이 보장이 되는데 거기다 또 개정안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종중 땅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줬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계약서를 했다든가 옛날에는요 갑자기 저도 우리가 월세 교회 전전할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 땅 사기 전에 전전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전을 하는데 주인이 2년 뒤에 1500만 원을 내주세요. 목사가 수입원이 어떻겠어요? 근데 또 한 2년 지나도 2천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 나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전세계약 대출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세계약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채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 가진 사람이 어려우면 전세 올리는 거야. 임대차 올리는 거야. 월세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집값을 또 올려. 또 올린 거, 이 전세값 자꾸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갭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갭이 적을 때 샀다가 나중에 오를 때 또 팔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투기식으로 자꾸 부동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럴 때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채소 팔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부동산을 올려놨더니 자식이 화랑방탕해갖고 다 날린 거예요. 부자 산재 못 간다 그랬죠?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는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할아버지 때 그 땅을 아버지가 허락받게 다 날려버리고 아들이 살려고 했더니 평당 5천만 원이더라. 그 미래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부동산가가 자꾸 올라가면 미래를 죽이는 겁니다. 교회당 막 부동산가 오르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래 세대가 어두워지고 꿈이 있어야 말이지. 옛날에는요, 야채, 채소 팔고 농사 지어서 내가 꿈이라도 있었어요. 아, 나 한 평 땅이라도 사야지. 이런 꿈이 있었어, 꿈이. 지금 젊은 애들 꿈이 없어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하자. 응? 이렇게.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좀 들어서. 이렇게 파란만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 유다지파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왕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겨운 인생의 과정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이 싫다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기게 해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나가는 거야. 일장 충목처럼 지나가는 거야.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잠깐을 못 견뎌갖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극단적 선택은 안 돼. 자, 이제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다윗이 또 망명을 가는데요. 망명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가드왕. 처음에 미친 척했던 가드왕 아비스 왕에게 그 뭐야 밉보이지 않으려고 미친 척했던 그 땅으로 또 다시 가. 그 가드로 가가지고 가는데 그 예전에 망명 생활했을 때 갓선지를 통해서 너 돌아오라. 역사적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 현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산골에 있지 않고 왜 주택가에 있고 왜 이 땅에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벗어나죠. 우리는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너무 힘드니까 같이 견디라고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는데 다시 이 사람이 가드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망명을 허락해 주신데 그는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있게 돼요. 1년 4개월. 이때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마무리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그 다윗은 이 시글락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게 무슨 어디가 더 어디가 우리 예를 들어서 신의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럼 이해 가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옛날 성경책에는 지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없대. 근데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거 뭐 제품 설명이 되나? 이거는 대한기독교사에서 그 공짜로 전국 성도들을 위해서 바이블리시고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막 주석 책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예행한다는 말씀이고 자 이 암말렉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요. 그때에 다윗이 여기서 그 시글락을 점령했던 암말렉이 어린아이와 약한 사람들과 이 부녀자들만 남아있던 이 시글락을 침공해갖고 재물을 약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어디가 시글락 쳐들어왔다고요? 어느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기에 아말렉과 다윗이 여기서 싸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아말렉을 몰아내면서 전리품을 잔뜩 찌어내요. 이때 공동분배의 목을 보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다못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본소득제를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부산의 미래통합당 김세형 의원도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기본소득을. 응?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뭐 거의 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기본소득이 뭐냐면 월급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한테. 그럼 안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말정산할 때라든가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는 다시 다 뜯겨. 근데 아무튼 간에 굶어 죽지 않는 그런 건데, 이때 다윗이 이미 그걸 했어요. 기본소득을. 아말렉한테 전리품을 뺏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요,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눠줘. 다윗이 기본소득제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김준 내가 먼저 했다, 이재명 내가 먼저 했다, 뭐 그게 아니고, 이미 3일상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일상 3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러니까 그 전리품마저도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을 주님이 주신 걸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일반 은총 아래 있는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해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태양과 달과 해와 별들을 다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응? 이번에 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 자랑하려고 탁 보면 저러면서 여기 시계 보이게 다 시계 보이게 저랬잖아요. 그거 누가 쓰였어요? 거기에 박근혜 자기가 뭐 정당 만들 때 자기의 조언에서 막 이름을 붙였다는 막 뭐 이렇게 헛소리를 아무튼 하는데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을.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간 자의 분깃이나 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다 동일하다 전쟁 나가든 지켜주든 뭐를 하든 간에 다 분깃이 동일하다. 응?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다 분깃이 동일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3회상을 기록할 때까지 이르렀다. 그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아예 기본소득을 나눠준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교만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칭찬을 듣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망명생활하고 가드 망명생활하고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그럴 때에 사울의 나이가 80. 근데 이 사울이 전쟁이 나왔고 나중에 블레셋 활 쏘는 자에게 이제 화를 맞고 중상을 입게 돼요. 예전에는요, 고대의 전쟁은 적장을 목을 베는 게 하나의 전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로마는 그 회유정치를 펴려고 적장의 목을 베는 그러한 관습을 없애버리잖아요. 적장을 살려줘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적장이 승리한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이런 거예요. 사울왕이 이제 지게 생겼으니까 야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부하가 갖고 있던 그 자기의 칼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확 엎드려져요. 그리고 나서 죽어버립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날 한시에 사울의 새들이 죽어버리고 사울왕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왕과 새아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블레셋을 갖고 가요. 그런데 길보아산 근처에 벳산 성벽에다가 시신들은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만 없는 거죠. 머리만. 누구지 모르는 겁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하니까. 응?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리더의 체인지의 역사이라는 사울왕을 블레셋에 의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맨날 망명생활했던 그 다윗이 오랜 망명생활을 거치고 왕이 되는 역사의 전환을 갖고 있다. 역사의 전환. 자, 그래서 이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이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하자. 하나님이 축복받을 때 잘하자. 하나님이 사랑해 줄 때 잘하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해 줄 때 잘합시다. 자, 이렇게 사울의 이 비참한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도 이 복잡한 인생의 역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다윗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이 역사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막 펼쳐지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역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삼아서 우리를 역사 현장에 내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지나는 선지자적 삶은 무엇이냐? 예언자적 삶은 무엇이냐? 교회당 하나 만들어 놓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구역별로 그냥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본 신앙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기본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때 같지 않고 온라인 초대학교 성도들이 온라인 수요비대에 지뢰하지 않게 해서 이제 예언하는 걸 다 빼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이 방송을 끄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할 테니까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참으로 맞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